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남편의 의무는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서 모든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은 주는 것이 그 의무요, 남편의 참된 행복은 주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받는 데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고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그로써 남편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능동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해줌으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의복이 필요하면 의복을 주고, 화장품이 필요하면 화장품을 사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할 때 남편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받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남편에게 있어서는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남편은 자꾸 줌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으면 부인에게 자꾸 주세요. 주면 줄수록 남편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잘 보호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보유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홀대하고 박대하고 내어 던져버리고 돌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남편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며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자기 혼자만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런 사람치고 여러분 행복한 남자 보았습니까? 그런 행복한 사나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아내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지켜주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기사도 등신을 발휘할 때 참으로 남편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주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남자는 모든 것을 부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적으로 교회, 즉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줌으로 크게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강제로 하고 때를 써야 주는 줄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지 주므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크게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나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몸이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주님이 행복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슬퍼지고 고통스러우면 주님이 왜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실 때 주님께서 행복해지시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우리들을 다시 불러서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주님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